잠시만 시끄럽겠습니다. 야! 짜요! 아, 그걸 중국이잖아. 진짜! 자, 할게요.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. 좌선생 픽 두 번째! 베트남 음식 제대로 즐겨보자고요. 진짜! 금방 멕시코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베트남 왔어요. 와, 베트남 음식이 가득 이렇게 한장 가득 펼쳐졌습니다. 제가 좀 이렇게 먹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.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 돼. 김치를 이렇게 맥칠리를 듬뿍 넣고 칠리 소스, 땅콩 소스, 레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섞는 거예요? 와, 고수도 넣고 이러면 정말 쌀국수에 잘 어울리는 김치가 돼요. 같이 넣어서 먹어도 되고 같이 김치처럼 먹어도 돼요. 쌀국수엔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. 고수를 좋아하니까 고수 듬뿍 많이. 여기는 또 제가 단골이거든요. 개인적으로 단골입니다. 단골인데 고수가 진짜 고수야. 완전 무림의 고수. 진짜 고수. 말장난이었고요. 정말 진짜 현지 고수. 현지 고수를 가지고 와서 향이 굉장히 강하고 부드럽고 정말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올려서 김치 올리듯이. 멸치기. 여러분, 여기는 사장님이 또 현지 분이세요. 그냥 내가 그냥 살던 그냥 베트남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해요. 뭐 그냥 그런 식이에요. 그런 곳이 진짜 맛있는 데 아니에요? 진짜 백의 매운 쌀국수 등장. 저도 처음입니다. 매운 맛의 쌀국수. 국물의 느낌은 매운탕 느낌인데 분위기는 짬뽕이고 면은 우동이야. 우동, 일본, 국수, 한국, 베트남. 아, We are the world. 아시안 게임이구만. 우동면처럼 생긴 이 쌀국수 면이 굉장히 또 독특하네요. 그렇다고 이게 우동면 같진 않아요. 독특해요. 오, 처음 먹어봐. 짬짜면 반반 치킨만 있나요? 짜요 반, 반새우 반, 반새우 짜요. 반새우에는 각종 채소와 고기 등이 들어있는데요. 이거는 뭐 먹는 뭐 형식이 뭐 따로 없습니다. 그냥 막 잘라. 그냥 막 잘라. 상추, 깻잎 넣고. 와우. 와. 저건 안 들어간다. 저건 뭔가 안 꽃다발 후리지아 꽃을 안에다가 다 넣는 거 같은 느낌.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. 따라하면. 요거 하나 이렇게 먹는데 단돈 5,000원. 1,000원이 다섯 개. 또 먹을 줄 알게. 베트남 커피. 근데 되게 저렴한데요, 생각보다. 그러니까 5,000원이면. 네. 아, 커피도 맛있네. 달달한 거. 아, 베트남 커피. 해피 베트남 I love you. 쌀국수 먹으러 베트남 가지 마세요. 한림으로 오세요.